안녕하세요. 리뷰빌TV 푸드한테나 비디오 찍는 아저씨 비디오입니다. 오늘 리뷰할 거는요, 해태제과에서 나온 갈릭 치킨 맛 시즌 한정입니다. 시즌 한정. 이렇게 시즌 한정 판매 갈릭 치킨 맛 해가지고 생감자 사용한 감자칩입니다. 고소한 마늘 뭐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생감자 100% 이렇게 해서 마늘 향과 갈릭 치킨 맛으로 이렇게 맛을 낸 뭐 그런 과자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감자칩은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고소한 또 이런 치킨 감자 맛이 또 어떤 맛이 치킨 맛이 어떤 맛을 또 내줄지 궁금해서 유탕 처리 제품이고요. 60g에 350칼로리. 그다음에 감자 국내산 90%, 갈릭 치킨 시즈닝 1.1%, 치킨 11.7%, 당육수 5.1%, 마늘 불맛 12.5% 해가지고. 아주 먹음직스러운 치킨 맛을 내줄 수 있는 그런 과자인 것 같아요. 생과자, 생감자칩으로 이렇게 만들었네요. 감자 국내산이고요. 혼합식용유, 해바라기유, 이런 치킨, 갈릭 파우더, 마늘 분말 이런 것들로 해서 재료로 만들어진 것 같고요. 영양성분은 나트륨 240mg에 12%. 그 다음에 이제 탄수화물 30g, 당류 1g에 1%, 지방 24g에 44%, 단백질 4g에 7%, 콜레스테롤 없고요. 포화지방 7g에 47%.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해태 갈릭 치킨 맛. 과연 어떤 맛일까? 네,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감자칩은 골라먹는 재미가 있어서 어떤 제품만 먹든 간에 감자칩에 아주 그냥 분말도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묻혀져 있고요. 예. 그리고 마늘 냄새하고 치킨 냄새고 살짝 섞인 그런 맛이 이렇게 맛과 향, 그러니까 향기가 나네요. 자, 그럼 한번 감자칩 어떤 맛인가? 갈릭 치킨 마늘 향이 가득 들어 있는지, 치킨 분말 가루가 치킨 맛이 듬뿍 들어 있는지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첫 맛은 마늘 맛이 싹 들어오면서 끝맛은 아주 치킨 분말이 이렇게 살짝 느껴지는 약간 짭조름하면서 치킨 맛이 나긴 나네요. 바삭하고요. 근데 이제 마늘 향이나 이런 것들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조금 뭐라 그래야 되죠? 호불호가 나뉠 수 있는 그런 맛이고요. 한국 사람들은 마늘 맛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갈릭 맛에 그런 거에 별 이렇게 잘 맞을 수도 있겠는데 또 어떤 사람들한테는 조금 향기가 이질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맛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짭조름하면서 이 감자 칩에 고소함 이런 것들하고 잘 어울리는 그런 맛이고요. 충분히 맥주나 이런 술안주로도 맥주 안주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맛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생생칩이 아닌가. 고소한 마늘 맛, 그러니까 약간 구운 마늘 맛 있잖아요. 그런 맛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대로 생감자 맛이 잘 어울릴 수 있도록 갈릭 치킨 맛을 구현한 것 같네요. 네. 근데 왜 시즌 한정인지는 갈릭 치킨 맛이 왜 시즌 한정이지? 나오는 계절에 따라서 그런 건가? 모르겠네요. 하여튼간. 근데 시즌 한정 치고는, 반응을 한번 보려고 이렇게 내서 만든 제품인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맛은 나쁘진 않은데, 호불호는 분명히 있을 만한 그런 맛의 갈릭 치킨 맛이 아닌가. 여러분도 한번 기회 되시면 한번 맛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또 먹는 거라는 게 또 각자의 입맛과 취향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음식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맛으로 확인한 다음에 판단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아,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참고하셔서 한번 해태제과에서 나온 갈릭치킨 맛 생생칩 감자, 이 생감자 사용한 거 한번 맛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리뷰뷰TV 푸드안테나의 비디오 찍는 아저씨 비디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치킨 맛보다는 마늘 맛이 좀 더 강한 것 같다. 그런대로 먹을만하네.